알코올리즘까지만 가면 안 가면 된다. 아. 적절한 음주는 뭐 뼈 건강에 나쁘지 않다. 여러 가지 또 좋게 해석을 해서 제가 나름대로 실천도 하고 있고. 술 마시면 뭐 몇 잔 이상 마시고 뭐 하고 필름이 끊기고 술 때문에 뭐 거짓말을 하고 뭐 그렇게 막 이런 게 있잖아. 있어요.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힘찬병원 이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힘찬병원 진호성입니다. 안녕하세요. 힘찬병원 윤기성입니다. 네, 오늘은 그 술, 담배가 뼈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혈성 괴사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뼈에 들어가는 혈관이 막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뼈가 있기는 있지만 피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괴사된다고 표현하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음주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진행이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이제 뭐 인공관절 수술을 하거나 이런 거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골다공증 그 학회에서 진료 지침이나 이런 걸 보면 음주 자체가 소변 내 칼슘 배설을 촉진시켜가지고 칼슘 많이 빠져나가게 한다. 흡연도 뭐 골모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킨다든지 아니면 에스트로겐 기능 자체에도 문제를 일으켜서 흡연 자체도 안 하는 게 좋다 해서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은 아예 금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하루에 한두 잔 정도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약간 돼 있어서 금연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거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 하지만 음주는 그래도 약간 한두 잔 정도까지는 차라리 음주가 낫다. 그렇게까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긴 좀 힘든 게 그렇다고 해서 음주가 이제 뼈 건강은 그렇지만 다른 또 문제가 애주가들을 항상 안심시키고 네. 만족시키는 그런 내용들이죠. 약간의 음주는 가끔 잊을만 하면 프랑스에서 네. 와인 한 잔씩 먹으면 예. 심장병,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다 뭐 이런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네. 음주가 나을까 싶다가도 이제 음주운전 교통사고 얘기 나오면 아 음주는 하면 안 되는구나. 실질적으로 진료하시다 보면 수술 후에 네. 특히 보호자분들이 이런 거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희 남편분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데 어떻게 술 먹어도 되냐? 아니 먹으면 안 되죠. 그럼 꼭 좀 올라가셔서 술 못 마시게 좀 해달라.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가서 엄청 세게 말합니다. 아버님 술 드시면 죽어요.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술 드시면 이제 앞으로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허리 썩어요. 수술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그 창상이 아물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창상이 아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혈액 공급이기 때문에 술, 담배를 직후에 하시게 되면 상처가 물론 이제 나을 수는 있지만 더 더디났는데거나 아니면 덧난데거나 감염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 창상이 있는 상태에서 술, 담배를 하시는 거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 담배 하시면 뭐 죽습니다, 죽어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저는 사실 술을 사실 즐겨 하고 있고요. 오늘 공부하면서도 참 외로운 분. 골다공증 그 학회 진료 지침 보면서 만족스러웠던 게 알코올리즘까지만 가면 안 가면 된다. 아. 적절한 음주는 뭐 뼈 건강에 나쁘지 않고 여러 가지 또 좋게 해석을 해서 제가 나름대로 실천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꼭 술 담배를 안 해야 남들에게 그거를 권하냐?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타이거 우즈도 코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타이거 우즈보다 뭐 골프를 잘 쳐야지만 그 사람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 사람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실 수 있지만 술을 끊어라 조언할 수는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생각합니다. 참 뻔뻔하시군요. 그리고 뭐 뼈가 꼭 음주, 흡연이 악영향을 미치지만 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중 하나가 카페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하루에 그것도 한 두 잔까지 뭐 커피 괜찮은데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때문에 칼슘의 배설을 늘려서 골다공증을 악화시키는 인자라고 하니까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은 커피를 조금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그 궁금한 게 두 잔이 과연 뭐 기준 두 잔인가? 믹스 커피 두 잔인지 투샷을 내리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렇죠. 우리 저기
별다방 가서 벤티 사이즈 주세요 그러면 트리플 포샷. 포샷. 예. 네. 퍼드러플 샷이더라고요. 그걸 반만 네. 먹어야겠네요. 아, 그죠? 반은 나눠서. 술도 네. 같은 문제인데요. 결국 네. 드시고 싶으신 분은 드십니다. 네. 네. 두 잔 정도 괜찮다고 그쵸. 하면은 뭐 소주를 피쳤잖아요, 뭐. 이렇게. 예. 한 잔 먹었다고.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네. 챙기는. 그게 우리나라 고사에도 있잖아요. 뭐 조선 시대 그 술 버릇이 안 좋은 신하한테 왕이 잔을 한 잔 주면서 하루에 이거 한 잔씩만 마시라고 그랬는데 이 잔을 넓게 펴서 대접을 만들어서 한 잔을 먹었다고. 음주 같은 경우에 과연 이게 음주 때문에 뼈가 부족하고 나빠지는 거냐 아니면 운동 부족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때문에 골다공증 같은 게 악화되는 건지 사실은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잔이야 괜찮다 이런 것들은 연구를 어떻게 했느냐 논문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짰느냐에 따라서 디베이트는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마찬가지로 카페인 같은 경우도 또 그 논문 같은 거 자세히 읽어보면 콩차나 다른 차류, 녹차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다는 식으로 또 써 있거든요. 카페인이 둘이 달라서 그러는 건지 그런 것도 저희가 조금 짚고 넘어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뼈 건강에 대한 것 중에 재밌는 거 하나는 그 저체중이 또 악화 인자거든요. 위험 인자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조금 나간다. 뭐 그러면 당연히 골다공증 가능성이 높고 비만은 오히려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남들보다 10kg, 20kg 몸무게 많이 나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근력 부하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20kg 쌀까 말 하나씩 들고 다닌다면 그거 자체가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비만이라는 게 백해무익하지만 골밀도를 높이는 것 자체만 한 가지는 조금 파지티브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비만을 했다가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살을 빼면? 살을 빼면 그 이제 살을 빼는 와중에 적절한 운동이 병행되지 않으면 영양소 섭취와 운동이 병행되지 않으면 골밀도 같이 소실됩니다. 요즘 그래서 젊은 여성분들에서도 골다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골밀도가 최대를 가야 하는데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하면 그 골밀도 자체가 많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30대, 40대 넘어가면서 골다공증에 빠지시는 여성분들도 있거든요. 특히 저체중에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던 분들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과 적절한 영양 섭취가 동반되지 않은 단순히 식이를 조절해서 한 다이어트는 골다공증에 아주 큰 위험 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술, 담배뿐만 아니라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도 뼈에는 정말 안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내가 뚱뚱하다고 해서 너무 고민,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는 그래도 뼈 건강은 좋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사시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씬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신뢰도가 없네요. 네, 오늘 술, 담배에 대한 생각들을 의사들끼리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폐나 뭐 간이나 이런 내과적 질환뿐만 아니라 이런 뼈 건강에도 결국에는 술, 담배가 많이 좋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시청하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